정책이죠. 지금 뭐 교육 문제 하나만 보자고요.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 수학책을 봐야만이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는 지금 현실이 됐다니까요. 시민들과의 대화의 장만 마련된다면 지금 뭐 제가 생각하는 게 100%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죠. 다만 물꼬를 트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육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책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어 보면서 이제 1년, 2년이고 그래서 이제 교육제도 개선책을 내놓는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정책개발단 150여 전문가들이 모여서 2월 초쯤에 이제 중앙당 총선 정책이 나올 것인데 진보정당이 해야 할 일은 이런 선거 과정 속에서 표도 표지만 정책을 정확하게 알리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서 야 우리 사회 놓고 바꿔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의식을 조금이라도 환영시키고 하면 하고 하는데 선거운동의 본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진보정당이요 5% 지율 나오잖아요. 이거 놀라 자빠질 일이에요. 사람들이 그 감각이 없다니까요. 5%를 넘긴다라는 거는 쉽게 해서 독일의 녹색당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독일 사면당 녹색당 연정해갖고 집권정당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치 제도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국회의원 270석 중에 절반이 정당명으로 뽑잖아요. 135석에다가 정당 지지율, 정당 지지율만 10%를 해봐요.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 13석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가절하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이미 그 5%를 넘겼다라는 거는 국민들 속에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올 수업 총선에서 중앙당이 전국 15% 득표 15석을 목표로 했잖아요. 거기는 약간의 희망사항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아무리 뭐래도 절반은 이뤄낼 거예요. 어쨌든 시민운동 단체가 낙선운동 대입하면서 50%를 바꿔낸 공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게 이제 책임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바꿔냈기 때문에. 바꿔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후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이만큼 정치적 액션을 가했고, 그에 따라서 상황을 좋게 만들었어. 그럼 그분들이 한국 정치 잘 끌고 가도록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 되는 겁니다. 책임은 지지 아니하고 한번 푹 찔러보는 그런 이제 당선운동이니 낙선운동이 낙천운동이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선의를 하도 답답하니까 선의를 대변한다는 점을 제가 부정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 길게 역사를 내다봤을 때 그러한 운동은 허무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깨놓고 해서 지난번 50% 가라는데 이번 여론조사가 국회의원 70% 다 가라야 한다라고 하면은 4년 전 당신들이 벌였던 그 운동판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책정당이 서도록 해야 한다니까요. 떨어뜨린 대상, 이제 적극적으로 미는 대상, 요게 정확한 정책으로 정책을 기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선량성, 도덕성, 전문성 이런 것도 다 객관이고 아 누구는 젊으면 선명 안 쓸까? 아 누구는 한 분야에 진심이면 전문가 아니에요? 그런 거는 부차적인 요소이고요. 도대체 우리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 대중들이 무얼로 고통당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 개발할 수 있는 우리에게 물적 자원이 있는가? 정부 재정이 100조라니까 100조. 엄청난 4년을 400조 아니요. 세계 경제력 12위에 지금 경제력으로는
충분히 선진국이라니까요. 근데 문화적, 정치적으로 너무 지금 야만적이다 보니까, 네. 이 소리에서 우리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자, 정책 열 가지를 설정하고, 이 정책을 이야기하는 그 정치에 있으면 우리 밀고, 요거 반대하는 우리 떨어뜨리겠다. 요렇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정당이라니까요.